네, 오늘은 스케치업 루비 하고요. 그리고 솔리드 툴즈 또는 인터섹트 페이스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행 과정은 먼저 비지어 커브의 루비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루비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유케이션 스케치 유케이션에 가가지고 비지어 커브 루비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다운 받으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툴바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그요 비지어 커브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커브 로프트 요거 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커브 로프트를 요걸 사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그 스케치업의 이제 기본 기능인 이제 인터섹트 페이스나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 스플라인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커브를 그리드를 클릭해가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기에다가 그 그리드를 먼저 만들어 놨고요. 요거 그리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 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브를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시전에 보면 30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60S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더 부드러워지겠죠. 지금 여기 잠깐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S로 할게요. 10S 하면 이렇게 10개 선을 갖고 직선을 가지고 이 커브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S 하면 이제 60개 그 직선을 가지고 이 곡선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잘못 찍은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다음번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혀야 되는데 지금 잘못 찍었어요. 자, 이유는 제가 이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이드 개수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모서리점을 클릭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더블 클릭. 그다음에 뭐 60S 해 주시고 여기다가 바탕에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커브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를 안쪽에 잘 보면 모서리 점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스타일에서 조금 더 엔드 포인트를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게 10 정도 여기 보이죠? 얘를 이 커브를 클릭해서 무브 여기 점 잡고 저 끝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하나 다음 커브 역시 마찬가지로 모양은 이제 아무렇게나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브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60S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역시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를 그래서 위치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브 모양을 몇개더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그쭉 곡선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있는 거랑 그리드 다 치워주고 나면 이제 커브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살짝 스케일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살짝 눌러줄게요. 그러면 조금 요동치던 커브들이 조금 진정이 되겠죠. 그리고 간혹 봐서 커브가 좀 별로다 싶은 것들은 이제 사실 약간 뭐 180도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뒤집히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커브를 이렇게 뭐 조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위치를 무브 툴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커브 로프트. 자,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 순서대로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옵션 요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얘 클릭. 그다음에 이렇게 클릭, 클릭. 그럼 이제 순서대로 번호가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거 클릭. 그다음에 이제 요 V자 체크된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서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서페이스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는 이제 로프트. 그러니까 이제 이 커브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린 것 같은 이러한 이제 그 메쉬 폴리곤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옵션들 뭐다 어떤 기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세그먼트를 좀 늘리면 좀더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커브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그 커브 로프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배우겠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주시고 바탕에다가 V자 체크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면을 만들어 가요. 얘가 계산을 해가면서 이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 두시면 다 만들어질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때 이제 여기 그 화살표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탕을 클릭해 주시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놓고 닫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면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면이 이렇게 있고 앞에 커브가 따로 돼 있죠. 아, 커브를 다 선택하고 해서 커브는 이제 지울게요. 다 지우시고. 네, 간혹 곡면 이 자체 곡면을 좀더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신다거나 더뭐좀 심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뭐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인터섹트 페이스로 얘를 다 나눌 거예요. 다 나눌 건데 자, 인터섹트 페이스를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연습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구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90도를 세워주고요. 자,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팔로우 미 버튼 그다음에 면 하면 이제 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곡면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곡면을 만들고 제가 세워진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스케일 넓혀서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무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한 다음에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이나 셀렉션 모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푸시 버튼으로 얘를 입체로 만들면 뭐 30 정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여기 좀 이제 이런 입체 형태가 나오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의 이런 라인들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좀
같은 어떤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자, 여기 이제 뭐 보시면 면이 여기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어요. 자, 제가 왜 저걸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자, 이렇게 만났다. 예, 우리가 만났다고 보여지는 이 면이 실제로 예, 이렇게 겹쳐지는 것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이거 이렇게 뚫고 나와서 겹쳐지는 게더 확실합니다. 그쵸? 여기가 교차됐다는 거. 이 교차점을 구하는 게 컴퓨터한테는 더 쉬워요. 요렇게 돼 있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뭐 미세하게 뭐 여기 공간이 살짝 벌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한 여기도 이렇게 치고 더 올라가서 확실하게 교차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말은 이거 이 지금 제가 하는 과정 불이뭐 맥스나 이런 데 불린하는 과정인데 라이노도 예,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가 정말로 겹쳐져 있느냐의 문제를 계산할 때, 네, 제가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확실히 분명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겹쳐져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서 겹쳐진 부분이긴 하지만, 좀, 뭐, 컴퓨터 입장에선 애매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이걸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어쨌든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랑 두 개를 요렇게 해주는 요 모서리가 이쪽이랑 완전히 일치한 이 상태의 이 교차점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매하게 겹쳐지는 것보다 이렇게 판이 이쪽 뒤에 공면의 판이 좀더 네, 이렇게 더 제가 좀 네, 늘려볼게요. 네, 스케일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겹쳐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쪽도 더 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좀 어려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겹쳐져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한테 네, 어차피 이 공면은 안 남기고 예, 공면 안 남기고 얘에서 겹쳐진 이 라인만 남겨낼 거기 때문에 예, 남겨내 놓을 거기 때문에 예, 될수 있으면 면은 이렇게 교차시켜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뭐 사실 엄밀히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겹쳐져 있으면 또안 되고 예, 이런 선들에 겹쳐지는 게 좋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분리하는 과정은 하여튼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기능이에요. 이게 잘 되는 프로그램일수록 뭐좀더 비싸고 네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설계가 된 거죠. 네뭐기그뭐 다루고 있는 톨러런스 수치와도 또 예, 연관이 좀 있고요. 예, 얼만큼 디테일하게 해줄 것이냐에 설정하는 문제.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네 공간 같은 걸 설계하는 이런 사이즈의 툴들에서는 또 너무 예, 데이터가 과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 동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에서 그 분리하는 과정, 이 교차 라인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예, 컴퓨터한테 되게 이제 그 연산하는 과정이죠. 이 면과 이 라인의 교차 선을 구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하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려운 과정입니다. 컴퓨터한테도. 자, 얘를 하나 만들었고 자, 얘를요 복사를 합니다. 간격을 제가 대략 10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일단, 자, 100으로, 예, 복사를, 자, 한번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예, 100을 클릭해주고, 곱하기, 네, 100개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 이제 연속 복사. 쭉, 이렇게 되겠죠? 네, 한두개 정도 모자란 것 같은데 두 개는 추가 선택해서 이동하면서 복사를 좀 해주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공간은 잠깐만 뒤로 밀어 놓을게요. 이럴 때 네, 만을 입력해서
만을 입력해놓으면 다시 또올때만 입력하면 원래 자리로 오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얘를 한 번에 나누려고 전부를 다 인터섹트 하시기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만큼 네, 선택하고 얘를 intersect face with 네, 모델 해주시면 네, 계산을 잠깐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면이 네,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네, 얘를 네, 이렇게 해서 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웠더니 네, 이렇게 나눠졌죠. 자, 얘도 네, 지워주고 네, 보니까 여기까지 했네요. 네, 이렇게 지워주고 얘서부터는 또 이렇게 안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요번에는 좀더 많이. 아이고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이 무리하시진 마세요. 무리한다고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컴퓨터가 빨리 계산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intersect face with selection 말고 모델. 네, 모델 해주시면. 네, 이렇게 선택된 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곡면을 잡기보다는 왜 이 면을 클릭하냐면 곡면을 잡으면 시간이 좀더 걸려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건데 시간이 좀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잡고 이제 면이 더 편하겠죠. 계산하기 intersect face with 모델 해주시면 이 곡면과의 교차점을 네,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나면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탁 선이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가 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곡면을 뒤로 빼보면 여기는 네, 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사실, 네,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나아요. 뭐 이거를 또뭐 잘못 나와서 다시 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 사실 폴리곤 모델링 이런 모델링에서는 큰 의미가 예, 없습니다. 그거를 너무 네 이거를 완벽하게 이 곡면을 다 계산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네, 잠깐 끄집어낼게요. 네, 헷갈리니까 네, 여기서 제가 2000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보이시는 대로 이어주세요. 이어주시면 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면이 안 생길 수도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 면이 안 생겼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얘를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해도 면이 안 생긴다면 이제 어딘가가 끊겨 있는 거예요. 면이 안 만들어진다는 건 대부분 어딘가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지워진 데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들 중에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예, 슈퍼 웰드 있어요. 이 웰드 딱 클릭해주면 이 선이 하나의 라인이 이렇게 되면서 점들이 다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그왜 원을 그리면 나오는 이 사이드 이 같은 경우 여기 점들이 포인트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아니죠. 이유는 얘가 커브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스플로드 커브를 해보면 점들이 다시 보입니다. 네, 이걸 이게 폴리라인이라고 하죠. 네, 다시 지우고 제가 얘를 한번 이걸 눌러볼게요. 슈퍼 웰드를.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면서 얘는 클릭하면 한 덩어리의 라인으로. 그래서 이거를 네, 뭐 폴리라인 이렇게 하죠. CAD에서. 자, 얘가 폴리라인이 됐는데 근데 보면 여기에 아직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이렇게 이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좀 웃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스케치업 모델링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다시 뒤로 밀어넣을게요. 아까 2000 움직였으니까 2000. 자, 면 뒤집었으니까 다시 리버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면으로 만들어주기. 얘도 찾아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그어서 넘치게 그어볼게요. 밑에가 채워졌죠? 자, 밑엔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쯤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채워볼게요. 아, 위에가 이제 채웠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네, 제가 좀. 뭐, 왕돈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메꾸고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제가 스케치업 만든 사람도 아니고, 홍보대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제가 감출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스케치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든 3D 프로그램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줬습니다. 대충 보면 이제 보이죠? 여기가 문제일 거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서 줌 익스텐션 한번 눌러주면 이제 얘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확대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 지금 벌어져 있죠? 여기서 얘를 클릭해서 끝점이랑 이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기 싫다 그러면 얘를 지우시고, 여기를 지운 다음에, 네, 어긋나 있던 선을 지운 다음에, 직접, 아이고, 줌 아웃이 정말 힘드네요. 자, 클릭하고, 줌 셀렉션 한번 눌러서, 네, 여기서 라인을, 여기서 바로 얘한테 이어주시면, 네, 좀 깔끔해지겠죠? 저희가, 네, 정리가 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또 역시 예, 메꿀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경우가 막 엄청 많으냐? 네, 확실하게 답을 못 해드리겠지만 많다기에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계산해 주는데 간혹 생기니까 지금 100개 중에 2개 생긴 거니까 그 어느 정도는 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푸시로 두께를 일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30, 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쭉 해나가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가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뭐 입체로 계속 이렇게 푸시로, 네, 뭐. 얼마죠? 30.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그런데 이제 요것도 루비로 활용하면 좋죠. 먼저 얘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만큼 선택하고, 네. 컨트롤 키로 이 위에서 추가 선택 해주시면 이만큼이 다 선택됐죠. 네. 얘를 한꺼번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일단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해볼 루비는 네, 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 레이아웃에 가셔서 쉘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네, 뜰 겁니다. 익스텐션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루비를 쉘이라는 걸 찾아보신 다음에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툴에서 쉘 명령 클릭하면 시크니스 값30 입력하시고 30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준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네, 바탕을 더블 클릭. 그러면 네, 계산합니다. 네, 계산을 하는 동안에는 잠깐 이렇게 멈추겠죠. 잠시 후면 계산을 다 해주니까 네, 한 번에 쫙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고 컴퓨터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요만큼씩 묶어서 하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 해놓는 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어쨌든 한 번에 일단 다 됐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다 끝났는데 이제는 여기 부드러운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선들을 없애는 방법. 네, 이제 방법은 네, 여기서 마이너스 쉬프트 네, 컨트롤 키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만큼을 다 선택을 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네, 플러스 버튼에서 또 추가 선택 해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요 앞면에 있는 라인만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네, 소프트 스무스 엣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쭉다 없어질 겁니다. 네, 살짝 조금 더 높여주시고, 네, 소프트 커플래너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인이 다 됐죠. 이제 스타일에서 엣지에서 엔드포인트랑 익스텐션 다 끌게요. 그러면 이제 좀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물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소프트 스무스 엣지. 자, 안에 들어가서 다 선택하고, 네, 요거 한번 살짝 해주시면, 네, 한꺼번에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부분 라인이 지워지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선택해서 지우는 걸 했는데, 뭐, 네,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해주시고, 자, 보셨죠? 예. 지금 아까 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룹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 그 면인 그대로 있고 얘는 그대로 그룹으로 묶어준 거죠. 그래서 얘를 사실 익스플로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얘랑 붙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얘가 붙으면서 이제 컴퓨터한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연산 작업들이 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컴퓨터가 멈출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충 루비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하는 네, 유기적인 형태의 네, 모델링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다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완성이 됐죠. 근데 잘 보니까 여기 틈사이가 벌어져 있는 이유는 네. 이왜 그러냐면 아까 저는 익스트루드 하실 때 얘를 익스트루드가 아니죠. 푸시 할때 이쪽으로 뺐는데 쉘은 방향이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뭐 얘를 30만큼만 이쪽으로 이동해 주면 네, 해결되는 문제죠. 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네, 전체 다 선택하시고, 네,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해놓으신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아, 얘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얘가 다시 원래 자리로 2000, 만이죠, 만. 만큼 이동해 주면, 네,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 이런, 뭐, 곡선 형태, 이런 게 나오죠. 뭐, 이제, 레이저 커팅 같은 거 해서 뭐 이렇게 표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예, 루비를 활용한 모델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